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니, 아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에? 바쁘실 텐데. 보고 싶어 하지. 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또 불의의 습격을 하실지 몰랐네. 이승연의 연예계 절친 트로트 가수 이출. 7, 80년대를 풍미했던 함중아와 양키스의 마지막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래 어떻게 뭐 집에도 별일 없으시죠? 집에 별일 없어요. 예, 예. 어떻게 저기 따님하고 아드님은 잘 지내요 그래? 딸은 아직도 똑같이 저 예, 영어 선생하시고 아드님 미국에 군생활 열심히 복무하시고 자식 얘기하면 우리 아들도 지금 전화 통화하거나 해도 보고 싶다 그런 말 잘 못하잖아 우리가. 왜냐면 나도 4년 됐는데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네. 승현 씨는 아들 안 보고 싶어요? 아 우리 아들이요? 저도 안 본 지가 꽤 됐죠.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뭐 난 이제 연락처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뭐 생각이 뭐 날 땐 있죠. 안 날 수가 없는데. 내가 승현 씨 친구니까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 네, 많이 보시겠죠.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게 한번 보는데 네. 아들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승현 씨 아들이. 내 생각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뭐에 대한 댓글? 저 네, 동영상을 보고. 아, 내 동영상 유튜브 보고요? 유튜브 보고 아, 그래요? 걔가? 한번 봐봐요, 이거. 댓글 쫙 봐봐. 예, 예. 이때 당시에 여유만 많았으면 아들한테 얘한테 좀 아빠로서 좀 잘해주고 이래 내가 좀 했어야 돼. 해야 되지 않았나. 근데 내가 워낙 나도 그때는 상황이 어려웠고 얘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다 내가 100% 200% 채워주질 못했던 거죠. 모든 게 다 내 실수였고 내 잘못이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내가 얘한테 용서를 좀 바라고 해야 되겠죠. 뒷바라지는커녕 떠돌이처럼 사느라 연락마저 끊긴 상황. 다행히 아들은 자신의 꿈이었던 음악을 아직도 놓지 않은 듯합니다. 이제 서른 중반이 된 아들의 얼굴을 15년 만에 동영상으로 마주한 아버지. 옛날에 통통했는데 얼굴이 커가면서 길어졌네.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풍부했어요. 어디 갔다 내놓으면 얘는 굶어 죽지 않아요. 너 이승현 아들이지? 딱 보면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몰라보게 성장한 아들의 모습에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애착심도 가고 관심도 가지만 내가 걔한테 더 마음적인 짐을 어깨에다 얹혀주는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래 너는 너도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저는 결혼한다 그래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설사 간다 그래도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식장 뒷전에서 이렇게 보고 축의금이나 이렇게 조금 주고 마음을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미안해서 도저히 아들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는 없을까. 제작진이 대신 나섰습니다. 댓글에 남은 흔적으로 수소문에 나선 제작진. 사장님, 말씀 좀 여쭐게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주소는 모르는 상황. 수소문 끝에 아들이 일한다는 음악 학원을 찾아냈습니다. 아버님이 계속 그 궁금해하셔가지고 혹시나 만나뵐 수 있을까 해서 저희끼리 한번 만나보려 했는데 돈가스 집 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안 나오세요 지금은? 일요일만 한 번씩 나오시면 다른 날 안 나오시면. 일요일만 나오세요? 네. 그때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현 씨 아들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이렇게 아버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 뭐 그런 것까지는 딱히 없고요. 그래도 뭐 아버님께 뭐 짧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하셔서 네, 통화를 만약 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네네. 아마 충분히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 네네네. 연락처도 알고 계시고 네. 제가 뭐 번호가 뭐 어렸을 때부터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냥 뭐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은 제가 뭐 연락 드리든지 할게요. 당장의 만남은 거부한 아들. 아무래도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 대해 단단히 오해가 쌓인 듯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네. 어렵게 그 아드님 수소문 해가지고 그지 그 연락을 닿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 그래? 네. 네. 통화가 이제 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을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가 네. 이제 본인의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까지 연락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번호가 다 날아가서 제가 연락처는 드릴게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까지 나섰습니다. 빠른 시일에 연락을 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아니 기간이 있으니까 서먹서먹은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하고의 관계를 나도 대화로서 풀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아들하고 나하고 관계를 얼마나 당신이 파헤치고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 뭐 이제 얼굴이나 봤어요? 그래요. 못 봤어요. 내가 아들 얘기 나와서 언성을 높인 건 미안한데 아니 아빠 나 이제 아빠하고 통화 안 할래요. 앞으로 전화번호 알았지만서도 나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예? 아, 그래? 그래 미안하다. 전화 끊을게. 영영 못 보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나온다면 설사.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건 내가 알아서 그건 아들하고 통화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처리할 일이고 내가. 속상한 마음에 아내에게 괜한 성을 내고 말았는데요. 15년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아버지의 마음은 조심스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나도 당신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있었어. 7년 전 떠난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는군요. 한경화. 그게 나중에 간경화가 암으로 변하더구만. 갑자기 악화되고 암으로 변하니까. 입원해서 못 일어나더라고. 그때 빨리 큰 병원을 갔어야 돼. 물려놓은 마누라가 돈에 아까워서 큰 병원으로 가기 싫어서 안 간다고 그랬어. 가면 돈 아니야. 그러다가 악화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당신 친손자 내가 이제 엊그저께인데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승진했대. 그래서 건강하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찾아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곤 한다는데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장소랍니다. 그런데 딸은 말도 안 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려고 그래 딸한테. 지가 알겠지. 나한테 하는 행동. 그냥 내가 묻어둘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짓만 알아. 꼬치꼬치 묻지 말고. 아내에게도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나 갈게. 또 올게. 도대체 딸과는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수신자는 다름 아닌 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지만 신호음만 계속됩니다. 안 받아, 안 받아. 딸이 아버지의 전화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식이 딸이 카드는 빌려줘라. 그러면 월급 타면은 한 달에 얼마씩 딱 또박또박 갚아나가겠다. 한 두 달 후에 또 지가 알아보더니 카드 거기에 해피탈에서 얼마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일부 받겠다. 3, 4개월은 잘 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이제 5개월 6세부터 하나를 안 내가지고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나. 한 70%는 내가 다 막아줬어. 2월달이 만기야. 돌아온 2월달. 그런데 8월달에 딱 봤는데 도저히 이제 내가 갚아나갈 능력이 없어. 그래서 파산 신청을 내게 된 거예요. 이혼 후 힘들게 두 아이를 키우는 딸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생활비에 손주들 유학 자금까지 보탰답니다.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급기야 집 보증금까지 빼주게 됐다는데요. 염치가 없어서 나하고 통화를 안 하겠지. 문자 안 받겠지 해서 그래 오죽하면 네가 나를 피하겠냐. 그래 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어째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웬 오피스텔인데요. 건물 안쪽으로 가다 말고 우편함 앞에 멈춰 섭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꽤 오래 방치된 듯 쌓여있는 우편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캐피탈 회사에서 보내온 독촉장들. 주섬주섬 우편물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곳엔 대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딸이 살고 있는 나도 참 이런 놈이지. 옛날에 싸웠던 생각, 못해줬던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 혹시라도 기다리다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주변을 서성거려 봅니다. 딸에 대한 원망은 잊은 지 오래.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얘가 돈 필요해서 돈 달라고 안 주잖아. 급해. 그럼 사람이 급하면 뭐야? 도둑질밖에 더 하겠어. 그럼 내가 못 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다 똑같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 다시 만난 건 서울의 한 빌라. 첫째 딸 도란 씨와 함께 사는 원래 집인데요. 집안이 좀 어수선하죠? 일거리가 기다리고. 집이 나이가 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자꾸 터지고 이래서 다 좀 드러내고 수리하고 도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어렵네. 20년 넘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공간.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고 아팠던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듯 오래 묵은 짐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치워두려고 주실 씨의 손길이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서 왔어. 잠시 후 홀로 진땀 뺐을 엄마를 위해 음료수를 사들고 온 딸. 이거 좀 마시고 해. 간증하지. 여기 물 있어. 그래. 엄마. 너는? 나 여기 있어. 땡큐 올시다. 지금 금방이다. 잠깐만. 그런데. 내가 이거 묶어놨던 거 어땠냐고. 쓰레기 가지고 가면서 내가. 내가 나갔다 올게. 아니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거 왜 방금 갖다 버려 왜? 예상치 못했던 상황. 엄마가 집 정리를 하면서 따로 챙겨둔 딸의 물건을 버리고 만 건데요. 집 근처 쓰레기장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 없어? 내가 한번 나가볼게. 있겠어? 큰 방인데? 있겠냐고. 아니,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니, 날 좀 보고 얘기해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아니, 난. 엄마, 나. 그게 말이 돼. 그거 갖다 버리면 얼른 가져가지. 아니, 엄마. 얘기 좀 해보자. 우리 그까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 내 수십 년간의 기억이 더 다 있다고. 제가 캐나다 가 있었을 때는 편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정말 뭐 이틀에 한 번씩 보내시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지금 표현대로라면 힐링을 많이 한 거죠. 그 꼬깃해진 엄마 편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잘 펴서 책 사이에 꽂아놓고.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정말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하는 일 없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게 대형 사고를 쳤으니 이게 미안하다라는 단어 가지고는 안 되죠. 나쁜 엄마 하고 싶지 않은데 나쁜 엄마 됐으니까. 결국 거리로 나선 주실 씨. 골목 이곳저곳을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 어떤 상처도 주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지 깊은 자책감에 거리를 헤매는데요. 늦은 밤. 어디 갔다? 날도 추운데. 낮에 집에 온 둘째 딸이 엄마를 맞아줍니다. 어디 갔다? 와. 첫째 딸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주실 씨. 수척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에 도란 씨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 앞으로 최신 그런 거 주지 마. 어디 갔다? 선물도 맛있게 한 대 줄까? 노란. 마주보고 앉아서도 쉽사리 말문을 열지 못하는 모녀. 늘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둘째 딸이 눈치껏 자리를 비켜줍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아직
그 먼저 입을 연 건 엄마입니다. 정말 미안해. 나 지금 귀가 다 멍하네. 뭐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엄마도 요즘 정신이 좀 없었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쓸려갔다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회피하고 그러는 게 난 정말 싫거든. 홀로 나가버리고 연락 안 받고 나를 보면 네가 더 화가 날까 봐. 아니 속상할까 봐.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인 것 같긴 해. 앞으로는 내가 메모를 붙여갖고 이렇게 딱 붙여놔야겠어. 괜찮은 척하는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주실 씨. 알았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 네가 남의 탓만 안 해. 늘 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사는 엄마임을 알기에 오늘도 먼저 손을 내밀고 웃어 보이는 딸입니다. 몸이 아파도 좀처럼 일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찜질을 준비한 겁니다. 누르면 아파? 거기는 건들기만 하다. 아유. 의사는 뭐라 그랬어 이거? 발? 평생 하라고? 나이 더 먹으면 못한대? 아들이 돈 벌어오면 할 거야? 한순간 모든 걸 잃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을 때는 아버지의 사업이 좀 부도가 났을 시점이었고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잘 모르시고 보증을 섰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럼으로써 그 빚이 넘어오고 어머니, 두 여동생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수산업을 크게 한 부모님 덕에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았던 태아 씨.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의 빚을 떠안으면서 태아 씨는 18에 가장이 돼야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해가지고 1억 정도 갚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자는 게 맨날 며칠 이어지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을 멈출 수는 없고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굳게 다지는 거였는데 그래 잠은 죽어서 자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다치고 동생도 다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빚을 갚고 2년 전부터야 멈췄던 가수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건데요. 어느새 그의 나이 마흔. 엄마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나이도 있다니까는 결혼 생각은 없어? 결혼 생각은 전혀 없지. 난 왜? 한 10년 뒤에나 할까? 아, 그때는 너무 늦지. 근데 그... 아니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어. 나는 내 와이프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엄마 뭐.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마. 엄마하고는 같이 살다가 헤어졌잖아. 근데 이제 너는 자식이고 동생들도 있고 철륜이잖아.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결혼하면 아빠도 와야 되는 거고. 나는 근데 엄마 볼 생각이 없어. 평생 봐도 마음 편하지도 않고. 네가 아들 노릇 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도 엄마만 하지 말고. 긴 한숨 속에는 차마 어머니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 아버지 이혼 후에 아버지가 참 미웠는데 아버지를 혼자서 용서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저는 나름 그때 오디션 프로 당시였는데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세도 낼 밀려가고 있었고 근데 오로지 제가 오디션에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부탁을 한 거고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는 아들이었고 오디션 후에는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버지께서 단호하신 걸 보고서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늦은 밤이 돼서야 어머니 집을 나선 태아 씨. 아직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산 대리 부르시면 아 안녕하십니까 키 주시면은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태아 씨. 출발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도 마련할 겸 시간 날 때마다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은 많은 시간을 노래 연습에 투자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일을 쉬면은 마음이 불안해진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한 새벽 2, 3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한두 번만 더 하고 들어갈까 생각 중에 너무 피곤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뛰어오느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 가시는 거 맞죠? 네, 아, 인천 계양구요. 아, 감사합니다. 네. 결국 대리운전을 끝내고 나니 새벽 3시.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이 끝나고 할머니. 모자가 향한 곳은 웬 가정집인데요. 제 여동생이고 둘째 여동생이고 조카들 그리고 저희 매제입니다. 네. 이 조카들이 오늘 방학이라 가지고 조카들 보러 왔어요. 네. 3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한 둘째 여동생 집입니다. 애들은 국 안 먹고. 정성 가득한 집밥이 정갈하게 차려졌네요. 고기도 먹어봐. 먹었어, 맛있어. 태아 씨 남매는 여느 남매들과는 사이가 좀 다르답니다. 저희가 3살 토울이거든요. 근데 아빠 노릇 제가 하겠다고 동생한테 막 많이 혼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가정이 엄마가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감회가 새롭고 그래요. 맨날 그랬어요. 다른 오빠들은 다정한 빼주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냐고. 다정한 오빠가 어딨어. 세상에 많은 오빠들이 있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결과적으로 미안한데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지. 나는 엄마 챙겨야 되고 무슨 일이 난다 생각을 하고 항상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태아야 혜연아 사진을 보니까 너는 이뻐했네. 아빠가 사진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어두워지는 태아 씨. 엄마하고는 일단 인연은 끝났지만 너희들은 그냥 부모잖아. 연락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인연은 끊지 말고. 엄마 그 바람이야. 모르겠어. 나는 그거 엄마 욕심인 것 같고 그건 엄마 욕심이라고 난 생각이 들고 엄마 서운하겠지만 아빠랑 아들이랑 안 본다고 난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 안 맞으면 안 보는 거고. 난 그래. 맞고 안 먹고를 떠나서 철륜이잖아. 아니 엄마 철륜이고 뭐고 난 보고 싶지가 않아. 원망하고 화가 많았죠. 근데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다. 내놓자. 인연이 여기까지지. 근데 그 저는 그렇게 떨어버리는데 아이들이 그 아픔이 있으니까 제가 더 두 배로 미안하다는 거죠. 며칠 전 어머니의 눈물을 본 이후부터 생각이 많아졌다는데요. 떠올릴 때마다 아픈 기억에 애써 외면했던 아버지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고민하던 태아 씨.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1년 전부터 하셨었는데 1년 전부터 안 받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어머니 말씀도 있고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게 맞나 생각도 들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저예요, 아버지. 너 잘 지내? 아버지는요? 나 잘 지내.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넌 어떠냐? 저 살도 찌고 무대도 더 많이 늘었고 무대도 많이 하고. 너 아빠가 너 저기 외에서 또 노래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네. 보니까 비브라토가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목소리가. 아버지. 제가 얼마만에 통화하죠? 아버지랑? 네, 그래 오래됐어 그래. 제가 아들 솔직한 거 알잖아요. 아, 제가 아버지 전화 일부러 안 받고 했는데 그냥 죄송해요. 일단 너무 죄송하고 그냥. 그런 거 아빠 다 알아. 네가 왜 안 받는지도 아는 거고 아빠는 지켜 그런 게. 아빠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스타일이야. 아니 저는 아버지 미워하기 싫은데 그냥 아버지가 너무 밉고 참. 네가 아빠가 미울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싶진 않았어. 그러나 이게 뭐 지금 당장 뭐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언제 너 시간 되면 뭐 어디서든지 아빠랑 소주 한잔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 주무세요. 1년 만에 나눈 아버지와의 대화. 태아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화 잘 드린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니까 더 죄송스럽고 계속 하태아를 검색해서 보셨더라고요. 여태까지 1년간 저는 미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걸 봐오시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전화하고 나니까 후련합니다.